또 칼럼도 많이 썼는데 전교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교조를 정말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전교도에 관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혹시 그 다른 기관이나 개인들이 분들 그 시민 운동가들이 혹시 쓰신 책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전교조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전교도에 예. 관해서 예. 저 책을 쓴 네네. 분이 몇 분 계시죠? 예예. 예. 예, 그런데 저처럼 예예. 전교도와 직접 부닥치면서 예.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나는 지금도 전교도에 대한 저주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전교도가 네. 잘했으면 좋겠다. 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전교도는 노조가 아닙니까? 노조. 네, 맞습니다. 노조라는 건 뭐냐면 네. 조합원의 임금이나 네. 근무 조건이나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전교도의 문제점은 그런 그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이런 데까지 다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니까 이거는 노조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단체 아니냐. 네. 교사가 갈 길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직 그 전교조 그에 소속된 교사들한테 예. 하고 싶은 얘기도 되겠고 예. 그런 또 우리 사회인들, 학부모님들한테도 예. 하실 얘기가 있을 거고 예. 학생들한테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 나는 학생들이 전교조 선생님에 대해서 증오하는 얘기 또 뭐 그런 얘기를 오히려 사회 비판적인 예,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기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우리 전체의 책임이구나. 또 전교조 선생님들이 다 뭐 이념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몇몇 지도자들이 전교조 전체를 잘못 끌고 가고 있다. 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시정이 돼서 건전한 학교 교직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네.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 학교에서 그런 노조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쪽 외국에 다 있죠. 예, 사례를 보면 우리 예. 그 대한민국 특수한 이런 이념 갈등으로 해서 분단돼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지금 요즘 막 교육장 그 선출 문제도 많고 교육감 선출 문제도 많고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그 전교조의 출신들의 조직에서 너무 정치적이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좀 가르쳐서 우리 사회의 불만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스티브 잡스가 전기를 보니까 미국도 미국 교원 노조 때문에 예, 아주 골치가 아프다. 예. 교원 노조 때문에 미국 발전의 저의 요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또 일교조라고 그래서 일본 교원 노조. 예. 일본이 한때는 그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일본 교원 노조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거나 자기들 그렇게 이념적으로 끌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예, 교원 노조는 너무 정치성이 강하다. 예. 예. 그리고 정치권이 그를 이용을 하려고 그런다. 네.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전교조를 건드리면은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기피를 해. 뜨거운 감자로 생각해가지고 도망을 간다. 네. 이런 태도 전체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백년지 대계라고 하셨습니까? 네.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회를 불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그 탐구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도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걸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교사분들도 계시고 학부모들도 계시고 한 것 같습니다. 거기 교사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을 길러줘야 돼요. 예. 긍정적인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네. 전교조에 하는 이야기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아이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지요. 예. 뭐가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네. 법과 제도가 잘못됐고 뭐 선생님이 잘못됐고 사회가 잘못됐고 부모가 잘못됐고 뭐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네. 자기 탓이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긍정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이제 전교도 선생님들은 그런 점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그런 전교조 선생님들의 그런 것, 그 지도 방법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이게 맞물려져서 우리 각 그 사회 기관의 노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 노조도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보면은 이제 편향되지 않았는가 예, 그런 말들도 있는데 그. 이제 뭐 그거는 내가 뭐 이제. 우리나라는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예. 노조가.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애를 써야지 이게 무슨 방송에서 방송 전체의 경영이 어떻다 하는 거는 그건 경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네.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여하는 거, 교육도 마찬가지죠. 예.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제가 또 일절에 들어보니까 우리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전교조도 뭐 좌파의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민중이 역사를 주도한다. 그런 역사관 때문에 이제 교과서도 국사 교과서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반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역사관이 잘못됐다. 좌편향으로 이념적으로 경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쓰실 예정인 책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그런 내용이 있죠. 네. 아 예. 뭐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전교도의 역사관이 잘못됐다 하는 것도 뭐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책이 나올 텐데 그 우리 독자들한테 많이 읽혀야 되고 하여튼 읽혀줘야 되고 할 텐데. 저는 이제 예. 그 이것은 제가 이번에 쓰는 책은 이것뿐만 아니라 두 권이에요. 아 예. 예, 한 권은 그럼 우리나라가 그 전교도만 어떤 사람은 전교조만 없으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전교조가 태동할 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대안이 아니다. 예.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전교조 말고도 우리나라는 예. 정치권이 교육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괴롭히고 있어요. 예. 정치권이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당리 당략에 의해서 교육을 이용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 본질이 흐려지죠. 예. 그런 점이 많고 그것에 편승해서 교육 관료들이 편법을 자행하고 예.
전교조 교사들은 정치적이고 예. 학부모들이 그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잘 몰라서 무관심하고 예. 이렇게 해서 나는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지난 50년 동안 교육 경험을 통해서 네네.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싸워왔는가 하는 것을 네. 별개로 만들어서 네. 나는 참여한다 이런 네.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다시 썼습니다. 아, 예. 그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이 그 우리 교직원들을 좀 이렇게 잘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 정치인들이 좌편향된 정치인들이 많고 네. 이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종교조가 와 같이 행동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생겨나지 않았나 우리 학교 정치 그 정치인 중에서 좌편향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예, 예.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예, 예. 예, 이 전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예. 뭐 그것에 관여하면 자기에게 어떤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여야를 불문하고 무슨 보수 진보 무슨 그런 걸 떠나서 예. 나라가 먼저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국가가 그 국가관을 빌려주고 사명감을 빌려주고 그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과 자유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정교조가 역사가 그 오래 되지 않습니까? 88년 정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 그 뭐 정책이 뭐 정책이나 이런 뭐죠 활동이 이 실패를 봤다를 좀 인정을 하고 좀 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여야 좌우를 떠나가지고 뜻을 모아서 국가를 어떻게 하면 선진 복지 국가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선생님의 이제 종합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국가하고 정권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예. 국가는 영속적인 것이고 정권이라는 건 한시적인 것들은. 네. 그러면 국가를 갖다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국가를 정권으로 혼동을 해가지고. 국가 체제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좌파 사람들은 국가보다도 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내세워요. 예. 그런데 민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저는 국가관이 뚜렷해야 된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건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지 민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 민족은 있었는데 국가가 없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저 북한보다도 이렇게 경쟁해서 우수해진 것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체제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예. 또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국이라는 게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인데 네. 그 민족이 우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민족이 한 대 어울려서 하지만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네. 국가권을 갖고 경영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예, 참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예. 그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좀 정리를 총 정리해서 한마디만 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이 예.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예. 문화인이나 교육자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정치인들의 얘기나 일부 사람들의 얘기에 경도돼가지고 그런 학부 형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녀의 장래 요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생각을 해서 교육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성 전 교육시민운동가님을 모시고 앞으로 출판 예정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